파이어볼. 야! 죽을 것 같은데요. 감속 이건 역전 뿜어. 1승 3조예요. 나와요. 이번에 화염권이 주머니가 내려와 있을 때 양팀은 견제를 그만큼 해줘야 돼요. 야, 더블 킬러 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플랜의 차이가 좀 편해지긴 했어요, 지리 선수. 야, 러브맨 게임 타고 있어요. 킬수를 쌓아가고 있어요. 자, 바나나 괜찮습니다. 이거 부스터로 다시 따라가서 또 한 방 먹일 거예요. 자,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바로 마르지 않습니다. 공격이 마르지 않아요. 한 방 더. 자, 이렇게요. 또 바로 날려줍니다. 파이어볼. 자, 과연. 자, 파이어볼. 야, 하고 있어요. 와, 뺑기 스위트 한 번 더 들어가고요. 이거를 어떻게 이거 속도 못 이게 만들고 있어요. 화염 골머리를 쓰려면 이렇게 써라 라고 막상 충분히 가능해요. 자, 이거 템스턴 시킬지 아니면 실드 잘 근데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위쪽에 방어 대박 보여주죠. 근데 어때요? 멈추라면 속도 죽을 것 같은데요. 감속 이건 역전 그러려면 블루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진짜 치열하게 재밌게 하네요. 야, 이번 경기도 거의 가져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의 끝났다고 봤거든요.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3명의 TL 선수들입니다. 근데 램공이 지금 바이퍼를 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투 그렇죠. 다운에 합류를 할 수 있고 그럼 위주원은 일단 원만 버텨주면 되는데 직보만 원투 야 패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TL에. 저 그래서 벗겨냈어요 원투. 화염 골머리를 다시 한번 민서는 또 포지션에서 노려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요. 1승 3조예요.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군요. 야, 진짜 상대 팀이 올 때 그냥 날려버렸어요. 야. 자, 과연 팬텀 선수의 최근 흐름을 보자면 위전 선수 입장에서 약간 부담되는 매칭이 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내는 왠지 원의 위력. 이거. 안정적이요. 지금 뭔가 드랩이 나와요. 해결은 원투가 필요 없고 원만 하면 되거든요. 그 원은 위즈원이었습니다. 위즈원이었습니다.